방송의 날 특집 박원의 키스더 라디오 온택트 콘서트 힙 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 저희 KBS 크래프엠 너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고요. 또 9월 3일 날 또 이 지금 생중계되는 방송이 저희 키스더 라디오 또 방송으로 나갈 예정이니까 이 KBS 크래프엠 너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는 9월 3일 이후부터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남은 한 시간도 언택트가 아닌 음악과 온택트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온택트 콘서트 힙 2부의 문을 또 멋지게 열어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너무 소중한 또 패밀리이고, 네. 뭐 물론 이제 진짜 패밀리는 저기 또 AOMG시긴 한데, 네. 아, 어쨌든 저희 원키라 식구입니다. 독보적인 목소리를 가진 우리 후디 씨를 또 먼저 음악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디의 안녕히 청해 들어볼게요. 후디씨의 또 안녕히 네, 라이브로 청해 들었습니다. 후디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첫 인사인데 2부 첫 시작인데 뭔가 안녕히가 저기 이제 보내드리는 안녕히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좀 그랬지만 네.
지금 또 살짝 요 방송 상태가 네. 고르지 못한데 이럴 때 진행을 잘해야지 이제 DJ로서 아주 굉장히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네. 이제 후디 씨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조금 저랑 다른 공간에 있는 듯한 이원 생중계 같이 느껴지시지만 네 지금 이제 저랑 이제 같은 공간에 있는 네네네네. 것처럼 네. 돌아왔습니다. 후디 씨 돌아왔습니다. 아니 일단은 후디 씨 그러면 네. 돌아온 김에 인사 네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다시 안녕하세요 후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가 또 일주일에 네. 두번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네. 뭐 그리고 또 저는 사실은 선남선녀 시간에는 후디 씨를 조금 괴롭혀서 이제 라이브를 듣게 되지만 오늘은 네. 또이 온택트 콘서트로 라이브를 아주 뭐 오피셜하게 이제 듣는 거라서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아니 후디도 이렇게 온라인 콘서트 네. 이런 형태로 콘서트를 혹시 해본 경험이 있을까요? 일단은 AMG 그냥 단체로 쿼런틴 라이브라고 저번에 또 너튜브에서 했었고 또한 번은 그 파랑새 SNS에서 하는 그런 라이브를 저만 단독으로 해서 아 그때 기린 씨도 같이 했었는데 총한 1시간 반 정도 좀 길게 1시간 네, 반을. 해보고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게, 근데 또, 아무래도 이런 R&B나 힙합 씬에 계신 분들이, 네. 그래도 발라드를 하는 사람들보다는 이 라이브에서의 네. 뭔가 온도차가 더 확실히 좀, 왜냐면 어떻게요? 더 관객들이랑 더 뛰고 뭔가 같이 호흡하는 좀 그런 공연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이런 맞아요. 온라인 콘서트는 어때요? 좀 다른가요? 아니면. 일단 많이 다르긴 하죠, 솔직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막 실시간으로 이렇게 채팅창에 반응이 오시니까는 또 이게 또 실제 공연에서는 제가 저분들이 이 관객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네, 그냥 막 그렇죠. 그죠, 오! 그죠. 이 정도인데 정확한 피드백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것도 나름 매력이 있고 매력이 재밌는 것 있군요. 같아요. 그리고 뭐 네. 지금 채팅창이 파란색 하트로 지금 도배가 됐습니다. 지금 아나 오. 카라카 님이 또 아나카라카 네, 님께서 아주 파란색 네, 하트로 하트를 뭐 네. 수십 개 보내셨는데. 그리고 또 소윤 0419번 님은 야무지게 이쁘다 후디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또 보내주셨고 또 볼게요. Forever AOMG Queen이라고. 아우, 아, 감사합니다. AOMG Queen이라고 또 은지님 와 오늘 후디님 뭐라고 아, 메이크업에 힘와좀 여기 아 여기 주셨다고. 지금 기둥이 하나가 뭐가 들어와가지고 네, 네 이게 더예 블링블링. 네, 후디 씨가 오늘. 읽어주시니까 더 좋네요. 네, 오늘 좀네 힘을 좀 줘봤습니다. 그래도 또뭐 평소 우리 매일 수요일날 게스트로 오시는 것보다는 네. 이제 어쨌든 진짜 네, 콘서트니까 그쵸. 공연이니까 네. 정말 공연에서 볼 법한 후디 씨의 모습으로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집 부제가 힙이에요. 오, 힙. 네, 힙하다 할때 힙. 네, 오. 우리 지지난주였나요? 재정 씨가 정말 본인의 힙 얘기를 해가지고 그 아, 힙이 그쵸. 아니라. 아니, 그 근데 힙이. 그러고 보니까 오늘 박재정 씨 지금 채팅방에 있나요? 뭐 그러니까 약속했는데. 약속했는데 혹시라도 네, 아직 지금 박재정 씨의 이뭐 댓글창에 이 실시간 네. 채팅창에 박재정 씨를 알리는 본인이라는 이야기는 없다고 하는데 서운하네요. 아, 그러게요. 또 네, 서운하네. 박재정 씨 아무튼 네, 수요일날 한번 뵙도록 하죠. 네. 그러니까요. 자, 아무튼 저희가 그래서 힙이라는 부제로 함께하고 있는데 만약에 후디 씨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의 음악 가사 중에 네. 이건 그래도 진짜 힙하다. 이건 잘 썼다. 뭐 이런 가사 있을까요? 근데 사실 힙하다의 기준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약간 좀더 시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제 가사가 그 Y라는 노래 중에 붙들지 못할 내 마음에 새까만 비를 뭐 내렸다 이런 표현이 뭔가 좀 보이지 않는 거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한 표현을 거니까. 한 거라서 뭐 요즘은 그리고 더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뭐 효과나 뭐 뮤직비디오 안에서도 맞아요. 표현은 특수하게 많이 하니까 하니까 맞아요. 나중에 새까만 비 한번 한번 다음 연출 뮤직비디오 한번 때 네, 네. 한번 맞아 보시는 것도 아, 그거는 맨 마지막에 찍어야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게 저희 또 식구다 보니까 제가 네. 조금 더 장난 섞인 질문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오늘은 어쨌든 온택트 콘서트니까 뮤지션 후디 씨로 또 다음 곡또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잠수함
준비를 해주셨죠. 그렇죠. 저의 가장 최근에 냈던 싱글이고 잠수함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지금 이렇게 더울 때, 아 근데 사실 또 날씨도 날씨고 좀 안 좋아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여름에 어딘가 놀러 가는 것처럼 아, 그럼요. 시원한 바닷가 이런 거를 떠올릴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느끼는 거는 뭐. 그러면 후디 씨의 또 라이브로 잠수함 청해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금 부른 노래는 잠수함이라는 노래였고 지금 실시간 댓글을 이거를 제 입으로 이렇게 다 읽어야 되나요? 뭐 에브리바디 뭐 쫑님께서 후디 라이브 짱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데카필름님 feel so good 좋아요. 아나 카라카 love from the Philippines 오 감사합니다. 이영서 아우 또 목소리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또 제 입으로 읽기가 아우 민망스. 다음에는 제가 또 잠수함 내기 전에 또 하나가 뭔가가 나왔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래오래라는 노래인데 지금 또 옆에 기린 씨가 와 계시거든요. 또 오래오래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일단은 이거를 보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시청 포인트. 바로 춤입니다. 춤. 자, 옆에서 살짝 보여주시죠. 춤. 네, 그냥 박자에 맞춰 안녕하세요, 기린입니다. 네,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뮤비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오래오래 들려드릴게요.
힘이 들 때는 누배로 돌려볼게 내 사랑을 외로워 우리를 가로막는 게 있다면 난 거침없이 불을 켜 나 몸되지 맘되지 성격되지 이겨내고 또 이뤄 날 하지 않아도 너에게로 난 달려가고 있어 작은 상념 아래 널 가두지 마라 우리에겐 지금뿐이야 Hey, Old Town 우리가 Bullshit Town 오네 우리는 이미 차원해 Town을 나 믿어 믿어 미래로 세계 녹자 Let's go 우리가 Bullshit Town 오네 우리는 이미의 차원해 Town을 나 믿어 믿어 미래로 세계 녹자 Let's go 네, 아 기린 씨가 또 등장을 해주셨고요. 어, 네, 후디 씨와 또 함께 오래오래 네 노래를 들었습니다. 아 저는 후디 씨한테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기린 씨 진짜 팬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맞아요. 아, 진짜요? 저 처음 듣는 얘긴데. 아, 전달 안 했구나.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기린 씨가 네. 소개를 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건강한 사나이 기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 인사부터 너무 좋다. 그죠. 역시 내가 그의 음악을 좋아한 게 틀림없음. 그죠. 네, 좋아할 수밖에 없었네요. 네. 네. 아니 오늘 또 후디 씨가 이렇게 온택트 콘서트 아마 나와 주시면서 네. 자연스럽게 이 기린 씨의 또 섭외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또 왜냐면 두 분이 이렇게 함께하신 곡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 후디 씨가 소모임 멤버 중에 이제 기린 씨가 있다고 네네. 저희 방송 중에 얘기를 해주셨고, 네네. 제가 아마 그때 그걸 듣고 아, 난 기린 씨 너무 좋아하고 팬이라고 네.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소모임은 지금도 잘 유지가 되고 있죠. 아, 네. 그 킵고잉 얘기를 네네. 제가 했었는데 킵고잉 방이라고. 네네. 네. 근데 지금 안 만나지가.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 그렇죠. 네네. 네. 하지만 그 이제 단톡방 네. 안에서는 뭐 활발하게. 단톡방에서 지금 얘기가 안 올라오니까. 아, 네. 네. 코로나 때문에. 네, 네. 뭐 만날 수 있어야지 저희가 네. 또 그러니까. 그쵸, 그쵸. 네. 또 참 질문 드리기가 조금 이제 아, 무색할 정도로 네, 잘 만나고 있지 않다. 나 진짜 힙고잉인데. 네. 네, 네, 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두 분이 라이브를 하게 되신 거는 오늘 이전으로 치면은 되게 오랜만이신 거겠네요. 그렇죠.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파랑새 라이브 네네네. 때 그때 이후로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간만에 하는 그렇죠. 겁니다. 네. 네. 아니 그러면 더 이전으로 돌아가서 두 분의 지금은 정말 가장 친한 동료인데 네. 두 분의 첫 인상 좀 궁금하거든요. 기린 씨, 후디 씨 처음에 근데 저 첫 인상이 생각이 안 나요. 아, 그럼 네. 두 분이 안진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안지는 7년 된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음악 시작할 무렵부터 아, 네. 알아가지고 네네. 2013년. 그러면 네. 진짜 첫 인상이 기억이 안 날 만도 할 7년이면 네. 거의 10년 지기 친구니까. 대충 어디 길거리에서 본 것 같아요. 길거리 아니고 네. 저는 아,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요. 네. 녹사평역 근처에 있는 네네. 어떤 그 파티 장소가 있는데 파티 장소. 거기에 되게 매주마다 뮤지션들이 되게 많이 모였어요. 네네. 그때 뵀던 걸로 기억해요. 또 우리 후디 씨가 또 이 방송쟁이가 다 돼가지고 또 기린 씨가 이렇게 기억을 못할까 봐 네. 특히든 과거를 지었잖아요. 지금 기억해내신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자, 오늘 또 특집 부제가 힙이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기린 씨 첫 인사도 방금 전에 되게 독특했고 네, 되게 좀 재미있는 같이 네. 있으면 즐거운 성격일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후디 씨? 근데 생각보다 기린 씨가 낯을 진짜 많이 가리시고.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편한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이제 그 뭐 드립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재 개그 같은 드립 네. 같은 거를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던져요. 네. 그게 만약에 통하는 날이면 이제 계속 빵빵 터지는 거고. 오늘은 아니면,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처음 보는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쑥스러운 아, 네. 상태입니다. 어, 그런데도 아까 오래오래해서 그 댄스와 함께 시작을 해주신 거. 네, 그쵸? 그거는 일이니까. 알겠습니다. 아, 자, 네. 은지님이 등장부터 심상치 않은 기린님 처음 뵙는데 멋져요라고 또 보내주셨고 둘이 친한 거 맞나요라고 어색하다고. 네.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원래 네. 이게 뭔지 알아? 진짜 친한 사이면 네. 방송에서는 그 케미가 오히려 좀 덜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뭐 너무 네. 친하니까. 네. 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뭐. 아니면은 지금 이게 이제 공중파 방송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네, 그럴 아, 그래서 수도 있고. 혹시 기린 씨가 혹시라도 더 뭔가 이렇게 자중하거나 자제하시는 거 자제하시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저 유튜브라고 생각하고. 아 그럼요. 네. 유튜브지만 또 유튜브도 그 너튜브도 선이 있다는 걸. 네, 그러니까. 아 근데 네. 지금 너무. 어, 잘 또 오래오래 제가 그 노래도 너무 좋아해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노래를 더 일찍 이제 타 방송에서 듣고도 좀 더 좋아했었는데 네. 이걸 또 두 분이 같이 또 이 버전으로 나올 수 있게 돼서 저는 네. 그것도 너무 좋았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만 계속 우리가 훈훈하게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콘서트니까 기린 씨가 또 라이브를 네. 준비해 주셨다고 네. 어떤 김에... 곡을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어, 연애 2대 미스터리를 준비한 2대 미스터리가 있는데 네네. 어, 그 내용을 가사로 푼 마가리타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아, 먼저 그러면 네. 마가리타. 그러면 후디 씨와는 또 우리가 인사를 네,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후디 씨 보내 드리면서 기린 씨의 마가리타 들어볼게요. What are we gonna make, Rafael? We're gonna do margarita. Margarita, okay, quite classic. It's a Mexican national cocktail. Really classic. Yeah. 자꾸만 너의 손을 놓게 되는 걸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한데. 어떤 땐 너를 꽉 껴안고 싶지만 오늘은 화내면 안 달래줄래. 미리 커뮤니티처럼 내가 왔어. 네 앞에 네가 원한 그 모습보다 멋져. 자랑하려는 거 아니지만 페이 받았어. 맛있는 거 먹자 걱정 마 오늘 다 했어. 알겠지만 나 너에게만의 교가 많어. 다른 여자에게 무뚝뚝하기 바빠. 그러니까 질투에다가 더 힘쓰지. 막 그래 맞아 너 빼고 모든 여자가 나빠. 왜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울려 그래. 나 원래 눈치 없어서 그런 것에 두뇌 걱정 마지 않대. 내 관심 없어. 저기서부터 쭉 너만 보며 걸어왔어. 우리 손잡고 들어가자 너 손 많이 찬 그 빛을 보니 아직 화가 덜 풀렸나. 데이지 꽃 같은 순수함에 반했나. 일단 한잔 나가 쉽게 마가리타. 네가 웃는 게 난 보고 싶어. 내게 돌아져 있을 때도 달래기 힘들 때도 있지만 오늘도 널 보면서 웃는 나. 네가 화가 날까 노심초사하는 나.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에 그럴까. 내가 변했다고 가끔 네가 말하지만 나는 잘 모르겠어 왜 난 못 느낄까. 여자랑 남자랑 다르다고 해. 어릴 때는 그냥 그저 못 느꼈던 게 나이가 한두 살씩 더 먹어가니까 나도 모르게 그 얘기에 그 덕이게 돼. 부끄럽지만 누가 날 알아보는 것 같아. 미안해 부탁하시니까 사진만 한 장 돌아서 스토라진 너 먼저 가지 말아줘. 왠지 내가 더 미안해져. 우리 오랜만에 나와 왔는데 분위기 참 눈빛을 보니 아직 화가 덜 풀렸나. 데이지 꽃 같은 순수함에 반했나. 일단 한잔 나가 쉽게 마가리타. 네가 웃는 게 난 보고 싶어. 내게 돌아져 있을 때도 가끔은 달래기 힘들 때도 있지만 오늘도 널 보면서 웃는 나. 자꾸만 너의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한데 어떤 땐 너를 꽉 껴안고 싶지만 오늘은 화내면 안 달래줄래. Days later yeah. Days later yeah. Days later days later.
마가리따라는 노래였고요. 저도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조수정님, 연애 2대 미스터리일 뿐 노래 마가리따. 풀지는 못했고요. 미스터리를 나열만 했습니다. 김송남님, 기린의 시대가 곧 온다. 김송남님의 시대도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연 사랑해요. 기린 눈물. 유유. 그리고 임세로이 크크크크크. 배수연 할. 감사합니다. 태욱김, 최불암 시리즈 보따리 하나 풀어주세요. 아, 최불암 시리즈? 최불암 시리즈 간단하게 하나 할까요? 예전에 다른 방송 가서 하나 한 건데, 최불암이 한강에서 유람선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최불암이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났습니까? 이러니까 최불암 왈. 누가 나 밀었어! 미나킴, 소통 왕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분위기를 이어서 이 분위기를 이어서 라이브 하나 더 할 건데, 이게 웃겨가지고, 제가 웃긴 얘기 하니까 웃겨가지고 선글라스 좀 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할 노래는요, 좀 분위기 있는 노래인데, 버스 안에서라는 노래 할 거거든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고, 수학여행 갔는데 좋아하는 여자애랑 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배치 이게 웬 떡이냐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리 배치가 잘못돼서 바로 바꿔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그 상황을 노래해봤습니다. 버스 안에서 불러드릴게요.
네, 기린 씨의 또 무대였습니다. 마가리타 그리고 방금 들으신 버스 안에서까지 기린 씨 너무 또 감사합니다. 네, 기린 씨 너무 재밌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기린 씨와 이렇게 언택트 콘서트 힙 네, 함께 했고요. 자, 지금 저희 원키라 언택트 콘서트 힙 KBS 크래프햄 너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무대는요. 또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이분이랑 정말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치타 씨의 마이 넘버로 일단 또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챔피언 난 랩스타 셀럽이자 패피야 핸드폰 종이 돌려 난 필요해 모음 부재 전화에 일일이 답하기 피곤한 몸 그런 내게 자꾸 전화해 어디 가라 말하고 뭘 계속 달라고 외면하면 행운은 너 나겠지만 I don't need that thinking it is just get back 넌 애매해 내게 뭘 바라기에 내 눈에 차지도 않잖아 없을 거야 기회 내 앞에 말 많은 애 그 옆에 잘생긴 애 착히 어울려 너는 애 갑자기 눈어보는 애 너 말해 I'll let it you 그건 너나 먼저 했니 attitude 부터 거치고 와 그때 생각해보고 얘기 많이 못하겠네 I change my number 넘버만 빼고 모든 숫자가 다 올랐어 팔로워 창고 부재중 전화 몰랐어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callback은 없을 거라고 부채지 말라고 외지에 전화 걸어 어느 next boyfriend 아무리 지었자도 기억 안 나는 somebody 된 서비스를 리맥인 척 SNS에 다 올려 과시하는 애 괜히 엮이려는 애 무심결에 받아놓고 왔지 싶어 다른 사람인 척 기억 안 나는 척 해봐도 내게 굳이 지난 일을 사고하지 I think you just wanna be my entourage 또다시 너 말에 I'll let it you 그건 너나 먼저 했니 attitude 부터 거치고 와 그때 생각해보고 얘기 많이 못하겠네 I change my number 진심이라면 근데 내 번호는 차라리 쟤한테 줄 거야 진심을 놓을까봐 맘 졸이는 애 hey, 자기 할 일하면 내겐 관심 없는 애 hey, 이보다 생각이 살아있는 애 좀 뭐 노는 애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고개 끄덕이는 I give you my number 너 말에 I'm not attitude 난 맘에 들어 그럼 네 attitude 내가 봤을 때 그건 완벽해 바꾸려 하지마 그럼 I give you my number 네, 치타 씨의 마이 넘버로 또 무대를 열어봤습니다. 치타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또 청취자분들 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치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무슨 뭐 들린다. 네. 저는 사실 오늘 이 온택트 콘서트 하면서 제가 사실 너무 좋아하고 TV로만 진짜 만날 수 있는 분들을 사실 이렇게 라이브로 만날 수 있어서 네. 너무 치타 씨도 정말 제가 기다렸던 그러니까요 저도요 아 정말요? 네 왜 우리는 이제 봤을까요? 날 안 불러줬으니까 아닙니다 이 지금 온택트 콘서트로 이렇게 만나려고 네 저도 치타 씨도 네. 이렇게 네, 기다렸던 것 같고요. 네. 요즘 근황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네. 아주 감사하게도 네. 이런 지금 상황 이런 시국에도 그래도 희한하게 일이 계속 네. 있는 중이에요.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라이브도 할 수 있고 네. 네 아름아름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번 연도에는 또 영화 맞아요. 네 제가 주연을 또 네 그 영화 제목이랑 초미의 네. 관심사인가요? 네 초미의 네. 관심사죠.
거기서 이태원에서 네. 재즈 가수로 네, 활동하고 있는 아 재즈 가수로 블루 블루라는 네. 또 역으로 네, 영화도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복면을 쓰고 또 노래를 아 복면 하시는, 썼죠 네 프로그램에도 나오셨고 네 맞아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3라운드까지 가가지고 네네 네. 아니 그러니까 끝까지 준비했는데 이게 끝까지 돼서 네. 아니 랩을 또 우리가 보통 래퍼로 치타 씨를 알고 있지만 네. 사실은 이렇게 노래하시거나 이런 모습들도 저는 너무 음색이나 이런 것들 매력적이어서 황훈 씨가 나한테 음색을 아니 치타 씨가 또 이렇게 음색 본자가 지금 아유 받아주시니까 아니 왜냐면 저는 그 또 얼마 전에 네. 이제 국걸 또 진짜 네. 재밌게 봤었거든요 아 맞아요 국걸 네. 저 진짜 일 많이 했네요 아 근데 이제 그건 치타 씨가 사실 너무 잘하기 때문에 자기의 또 분야에서 네. 네. 맞아 그건 거부할 수 없어요 되게 지금 약간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약간 소개팅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네. 아니 저는 약간 토크쇼 같은 기분 아 그래요? 아 그건 제가 오해했네요 자 그러면 네. 여러분들의 또 댓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폰에 저 머리 유행하겠네요 아 또. 지금 왜냐면 또 치타 씨가 거의 활동 제가 이렇게 TV로 만나뵀던 것 중에 머리가 가장 긴 네 머리를 또 네. 예전에 더 또 길게 활동을 네. 했을 때가 있는데 아비데어라는 노래 네. 이렇게 하고 음방도 하고 할 때 네. 그랬었는데 지금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의 머리를. 네. 그리고 지금 이 검은색 포니텔. 헤드폰 쓰신 게 너무 잘 어울려요. 포니텔 약간 90년대 느낌. 아 정말 강력합니다. 네 치타님 또 그리고 지금 치타님 분위기가 바뀌었네요. 하지만. 실력은 그 이상이라고. 네. 분위기는 뭔가 이렇게 좀 덜 세면서 이렇게 좀 깎였다. 네, 아무래도 이제 또 좀 부드럽게. 치타 씨를 짧은 헤어로 또 더 네. 많이 좀 강렬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네. 긴 머리도 강렬할 수 있죠. 아, 그렇죠. 그럼요. 네. 자, 그리고 수정님은. 네. 가사를 내려보는. 가사를 내려보는 시선마저 힙하다. 네. 아, 이게 또 읽어주셔가지고. 티가 나나요? 아, 근데. 이거는 뭐 아무래도 랩을 하시는 분들은 네. 가사의 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에미넴도 보지 않을까요? 프롬프터? 안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아까 전에 리허설할 때는 네. 저도 안 봤었는데 네. 이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분위기와 네, 지금 이게 저도 많이 겪어보지 못한 분위기라 그러니까. 이 분위기는 또 완전 또 라디오랑은 또 완전 다르고 이게 사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도 또 다르고 뭐, 네, 뭐 그러니까 네 그럴 수 이게 근데 사실은 뭐 그냥 아니 근데 이것도 그냥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마저 지금 카리스마 넘친다는 거죠. 뭔가를 탁 내려보는 듯한 느낌을 그런 거 아닐까요? 오늘 그래도 마지막 곡은 안 보고 할 거예요. 에이, 뭐 보고 하셔도 안 보고 하셔도 저희는 너무 행복합니다. 네 아니 치타 씨랑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시간이 너무 훌쩍 가서 저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네 너무 다음에 꼭 진짜로 저희 음감에 있거든요. 한 시간 그냥 이렇게 그냥 계속 얘기하는. 진짜요? 네, 그때 꼭 한번 제가 진짜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진짜 다양한 곡 많아요. 네, 레전드 방송 찍을 것 같네요. 네, 지금 느낌이. 네. 댄서분들도 데리고 올게요. 보이는 음감에. 치타 씨 안 보내면 안 되나요? 지금 너무 치타 씨 진짜 최고입니다. 진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심심해서.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너무 아쉽지만. 네? 벌써 아쉽다고요? 너무 아쉽지만 근데 치타 씨도 이제 라이브가 그래도 두 곡 정도 남아 있으니까 맞아요. 먼저 Kick It 네, 이 곡을 한번 더 Kick It 들어보도록 쳐버리자 이런 거죠 네 하겠습니다 너의 시선 안에 들려 있는지 사람들이 말한 넌 여성처럼 많이 끼워 맞춰졌는지 그런 적 있다면 넌 네 맛에 맞는지 항상 말은 많은데 사실 별 관심 없잖아 right? 내 말이 틀린지 다 다르게 태어나서 다른 거 이해 못해 그래 너와 다르게 난 이걸 받아들여 난 맞는 걸 갖고 있지 femininity, powerful soul, charisma 네가 가지고 뭐야 ugly jealous 그냥 다 아름다운 거야 다양한 아름다움 위에 넌 왜 Chill up, jealous 모르겠으면 지나가요 opinion 흥미 없어 혹시 네가 어떻게 볼까 걱정 안 해 나 여기 파리에서 I will dance on my own 이런 모습에 곡을 좌우로 흔든다면 사랑해도 차버릴 거니까 네 거나 잘해 이어들지 말고 get it 그냥 작아
받으려 하니 don't shit so yeah kick it with a kick it kick it and sit down 그리고 보여줘 chill chill low down 목소리 내가 반할 수 있게 오분 없게 kick it with a kick it 성과 kick it black and white kick it 누가 그래 그건 kick it 그럼 난 또 눈빛 발사 stick it 나도 몰라 Fall down, I'm falling down, fall down, I'm falling down 그걸 즐기면서 노는 것도 나름 재밌어 날 깨는 너의 시선 Kick it and sit down 그리고 아주 편한 night you lay down 서로의 모습을 받아들여 하니 don't shit so yeah Kick it with a kick it Kick it and sit down 그리고 보여줘 chill chill low down 모습에 내가 반할 수 있게 혹은 없게 Kick it with a kick it 사람들의 자는 간섭되고 틀에 날 맞추려들며 난 정신줄 No call, let go, let go Baby, baby 진짜 돌아버린 건 내가 아니야 듣고 있어 돌려줄게 소리 질러 네, 아 정말 짧네요. 되게 오래 기다렸는데 케게 케게. 어, 네 김성. 어 빨리 올라간다. 언니 미간에 끼어 살고 싶다. 진짜요? 전 요즘 인상을 너무 습관처럼 많이 써가지고 고민 중이에요. 네. 어 하지만 제 미간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케게 케게 케게. 해야? 해야님이신가요? 웬만한 남자보다 멋있어서 소름 돋았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번 노래 들려주시나요?라고 수방 럭키님께서 그럼요. 다음 곡으로 준비돼 있죠. 지자님 완전 멋져요. 이뻐요. 감사합니다. 뭐 배경은 어두운데 빛이 나네요. 혼자 이보이님께서 조명 감사합니다. 여기 조명이 아주 센 조명이 세 개나 있는데 눈이 지금 그거 알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읽기가 너무 좋네요. 저 사실 KBS에서 이 노래를 저의 신곡을 부르게 될 수 있을 줄 몰랐는데 또 유튜브고 이러니까 또 할 수 있어서 또 더 좋고 오늘 네일 아트 이뻐요. 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워낙 집에서 이렇게 안 나가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집에서 제가 하고 있어요. 요즘에 발가락도 했는데 지금 보여드리기가 힘들고 손 여기 큐빅이 떨어졌는데 티가 안 나요. 네 이제 다음 곡 하라고 하네요. 그 다음 곡은 말이죠 개소리 개소리 입니다. 그 뭐라 그러지 비방용 이라기보다는 진짜 개 완전 미안하다 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이중적이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나에게 걱정하는 척하면서 뭐 이것도 안 되고 좀 그것도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할 수 있고 어쨌든 노래 전체적인 곡의 내용을 소개해드리자면 제가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보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시간 여행을 해서 만약에 과거의 나를 내가 만난다면 여기서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서론이 뭐 많이 길었는데 김송남님께서 화려한 조명이 눈 나를 감싸요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좋은 노래랑 같이 퇴근한다고 그럼 얼른 다음 노래 아쉽지만 캐서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ive it a right now Give it a right now Give it a right now, give it a right, give it a right now, give it a right. 이래서 난데 why, 저래서 난데 why, 넌 네 맘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주눅은 난데 더 안 들려겠어.
싶은 비밀 언제나 난 중이야 girl can you hear me 넌 지금처럼 망했을 어때 미리만 먹던 눈물 흘렸던 때 They so fine 얼마 만에 유식골 하늘에 높지 구름에 쌩 It's a love ring What? 몇 년 전에 오늘은 사진 속에 오랜만에 본 그 놈이라 Gotta tell you what 알고 있어 너만 잘 알고 있어 앞으로 지금처럼만 나는 계속 널 찾아가고 있어 You keep it that way 겁먹지 말고 너를 믿어 I'm driving my right to one of me Destination's too far till I'm opening 어려워도 받아들여 나 순수하던 날개로 떠나 이래서 난 내 why 저래서 난 내 why 넌 네 맘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주누도 난 그런 들여 get sorry 날 위한 다른 변명에 say sorry 말해주고 싶은 비밀 넌 자랑한 중이야 girl can you hear me 넌 지금처럼 망했을 언제 미리만 먹던 눈물 흘렸던 때 I don't know everything now 꽃이 아픈 상황과 맘처럼 안 되는 일 궁금하지 않아 일도 get it What should I do? Yeah, yeah. 난 내일도 yeah, yeah. 혼자인 걸 Oh, please somebody come and be with Get Sorry였습니다. 치타 씨 감사합니다. 가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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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가요. 다음에 또 네,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자, 키스 더 라디오 온택트 콘서트 힙. 네,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치타 씨의 네, 무대까지 또 만나봤고요. 아우, 치타 씨 탐나는 분입니다. 네. 아. 밤토리 님은 와, 라디오를 이렇게 방송할 수 있구나라고 보내 주셨는데 네. 저도 네, 오늘 알았습니다. 이게 또 뭐 너튜브가 굉장히 중요한 요즘은 뭐 가장 중요한 재미있는 것들이 쏟아지는 매체니까 이렇게 또 여러분들한테 콘서트처럼 들려드릴 수가 있네요. 자, 지금 KBS 크래프엠 너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또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저희 이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마지막 게스트 네, 진짜 저도 오늘 이분의 이 라이브를 이렇게 듣게 되고 보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자, 먼저 BYC Forever를 음악으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yeah, yeah. Kiss the radio yeah. Yeah. 래퍼 딱지를 떼는 종이 젠 MC로 폼 잡고 걸어가고 싶어 예술가의 길로 확실히 단단해져 버린 내 신념과 ego 새 역사는 다시금 써지네 내 발자취로 산증인의 삶 그 삶을 위한 권능을 원해 아니 뭐 파워 단순히 내 바지 주머니가 두꺼워지는 게 아니야 내 위치는 많이 변했지만 나는 여전해 나는 시적인 세상의 것으로 움직여지지 않아 영원히 것을 영원히 따라 I wanna follow eternal love and peace am I Wanna eternal love and peace am I 소리 질러 B-E-W-H-Y E-U-N-G-R-A-M-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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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조용히 담에 Look at me now 예술의 집 합체가 되기 위한 걸음의 시작 요즘 내 이빨이 사는 애 니가 게인 이어폰 하고 스튜디오와 무대 위야 지금의 비와이는 꿈은 시간을 바쁘게 지나서 왔지 너 느낌이 와나 때문에 미간에 주로 미생이는 래퍼가 내내 점차 내신 남매 다시 빌드봉 200만원 100장씩 넣고 그냥 주머니 안으로부터 It's 30 for the night mom I'm so independent 모든 집중과 관심 명예와 돈 전부 챙겨 현재 난 꿈나무 They're a role model 근데 얘들아 나는 저걸 따라가지 않아 더 가치 있는 걸 바라보지 영원한 걸 따라가렴 그럼 다 나를 따라올 걸 아주 잘 알아 I don't need a 운세라로 너가 있는 곳 어디든 영원히 비와 너의 시간도 이제 나만 따라오니까 Believe forever forever me forever forever 영원히 비와 영원히 비와 너가 있는 곳 어디든 영원히 비와 너의 시간도 이제 나만 따라오니까 Believe forever forever me forever forever 영원히 비와 영원히 비와 진짜로 여기저기 어디든 매번 들리는 이름 에이, 최고라고 말 안 해도 최고란 사실은 famous yeah, 나를 보면 서둘러 카메라 부특히는 ladies 정작 내 앞으로는 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 haters 점점 늘어나는 follow 돈이 생길수록 늘어나는 problem 은 없어 그저 불안하는 잔고 유명해질수록 입술은 많아져 더 늘어날 거라도 그래서 난 더 원하지 원하지만 집착은 내게 절대 안 권하지 눈에만 보이는 달콤한 우상들에게 난 평생 절하지 않아 당연하지 나란 놈의 존재가 계속해 거대하게 커가미 너가 있는 곳 어디든 영원히 비와 너의 시간도 이제 나만 따라오니까 Believe forever forever me forever forever 영원히 비와 영원히 비와 너가 있는 곳 어디든 영원히 비와 너의 시간도 이제 나만 따라오니까 Believe forever forever me forever forever 영원히 비와 영원히 비와 Kiss the radio 준비됐어요? Yeah. 한계는 매번 내접번절대로 아는 척 Never 난 매일 또 내 매듭을 메고 새로운 데를 개척게 되면 내 꿈을 뱉어 Don't remember 네이머 비와 나 기억하려 안 해도 돼 Cause 난 최초가 된놈 세계를 패고 팔놈 내 속엔 계속 될 테니까 Forever 무언가 얻지 못해도 난 거지 믿음으로 역시 주님께 맡겼지 그가 원한다면 가고 아니 말아 해서 welcome to my groove welcome to my zone 해서 welcome to my groove welcome to my zone 널 들어봐봐 확실한 another level 너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영광을 챙겨 평화를 외쳤던 많은 래퍼들의 평화를 뺏어 여기의 영화 속에선 최고라는 역할은 내꺼 사실 알 필요가 없어졌네 내 가사 속에서 내 이름 새기라는 말 방금 내가 말했던 기억하려 안 해도 내 빛도 UHY를 다 어차피 알게 된 날 만든 신의 전지전능함이 당연한 듯이 너가 내 실력보다 살아가는 삶에 대해 증오감을 갖듯이 아름다운 이 시간은 나는 이곳의 부정적 에너지에 집중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들만 내 머릿속에 그리네 와 네 왔다 왔어 네 왔습니다 비하이씨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 지금 뭐 forever 네 야, 이걸 라이브로 이렇게 듣는데 와 여기 지금 실내 안에서도 저랑 비하이씨를 빼고는 사실 다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 다 네. 감탄사 보셨죠 아 네 좀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대단한 분 아, 엄청납니다 우리 아닙니다.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의 키스 더 라디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BY입니다. 아, 네. 지금 준블루님도 BY 보려고 8시부터 기다림. 네. 지금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두 손 모아 듣습니다. 지은님. 야, 대망의 라스트 BY. 뭐 지금 뭐 엄청 문자들이 계속 오고 있어서 사랑합니다. 와, 뭐 등등. 지금 그 BY 씨 요즘은 혹시 근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네. 이제 요즘 이제 쇼미더머니 네. 프로듀서 그렇죠.
또 공개가 됐죠. 올해 하게 네. 돼가지고 네. 이제 뭐 그거 마음의 준비를 일단 하고 있고요. 마음의 준비. 네, 그리고 네. 이제 뭐 음악 작업은 뭐 사실 항상 하고 있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네 뭐 그거밖에 안 한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뭐 사실 뭐... 지금 음악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아티스트 분들은 또 어찌 보면은 음악을 만들기에 되게 뭐 쉽지 않은 시즌이지만 또 뭔가 집중하는 네. 시즌이 되기도 네. 하더라고요. 집중이 아무래도 네. 밖에서 일단 딴짓을 못 하니까 그죠. 일단 아 이거는 음악을 이제 열심히 하라는 뭔가 그런 신호 사인인 것 같다 하면서 열심히 이제 방에서 아니면 저는 비아이씨 이제 뭐 라이브 하시는 거를 뭐 물론 방송이나 혹은 뭐 이런 직캠이라고 하죠. 네네. 사람들이 찍어서 올리는 거 정도로만 이렇게 보는 정도였는데 오늘 이렇게 진짜로 듣는데 야, 이 뭐 이미 그냥 목소리에서 뭐 컴프 뭐 다 걸려서 나오는구나 이러면서 와. 아니, 마이크에 컴프가 좀 있어서 좀 더 좋게 들리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야, 있어도 이게 네. 벌써 지금 라이브에서 이렇게 이런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보면서 또 감사합니다. 역시 힙합을 안 하길 잘했다라는 농담이고요. 이 예전처럼 뭐 사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공연이라든지 이런 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 뭐 하기가 어렵고 혹시 근데 그러면 돌이켜 봤을 때 네. 이 라이브 이 무대는 진짜 좋았다는 게 있을까요? 저요? 네. 저는 일단 제 콘서트가 네. 너무 좋았죠. 일단 그러니까 일반 행사도 너무 당연히 대학 축제나 이런 거는 아예 뜨거움이 당연히 다른데 그쵸. 그런 이제 일반 행사 가게 되면은 제 팬이 아니신 분들도 계시고 네네. 제 팬이 더 조금 있어요. 오히려 더. 근데 이제 BY는 아시긴 아시니까 네. 이렇게 많이 몰려서 되게 재밌게 노는데 이제 행사 같은 데서는 이제 수록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쵸. 하게 되면은 잘 모르세요. 그죠. 잘 몰라서 오히려 콘서트 같은 데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를 만한 노래를 해도 이제 따라 불러주니까 네. 그런 게 아마 이 개인 콘서트의 약간 매력이 그렇죠. 아닐까 싶어서 네. 콘서트가 일단 제일 떠오릅니다. 그냥 나의 개인 콘서트. 네네. 네. 아니 최근에 또 심바자와 함께 온라인 쇼케이스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맞아요. 그 저희 회사 데자부 그룹의 네. 원래는 심바자디였는데 이름이 네. 지금은 손심바로 이름을 바꿨어요. 아 이름을 네. 바꾸셨군요. 이름을 바꿔서 네. 지금 손심바로 활동하고 있고 뭐 음원 사이트나 이런 데 다 바뀌었는데 네. 최근에 그 온라인 이제 그 저희 회사 인스타그램으로 한번 했었는데 네 한번 했었죠. 아니 어떠셨어요? 뭐 지금도 사실은 네. 이제 온라인으로 네네네. 중계가 되고 있는 뭐 공연이기도 한데 네네.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보통 이런 단독 콘서트랑 네. 조금 뭐 사운드나 아니면 뭐 준비해야 될 것 좀 다르죠? 일단 그 뭐지 일단 이 정도 퀄로 네. 이렇게 송출을 하는 거는 네. 좀 한계가 네, 있었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클럽 빌려가지고 네, 이제 다 네. 연결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한 두 번 정도 했었는데 그게 막 그렇게 성공적으로 뭔가 잘 끝난 것 같지는 않다. 아무래도 처음이다 네, 처음이고 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네. 조금 이 어떻게 소통도 물론 당연히 하기는 했지만 네. 조금 이제 좀 어색했죠. 아무래도 이 관객분들이 앞에 없고 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고 제 목소리도 잘 안 들리고 음향이 좋지 않아서 지금은 너무 잘 들리는데 저 공감합니다. 지금 되게 매끄럽잖아요. 너무 좋아요. 1부랑 봤을 때 2부에 제가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합니다. 여러분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네. 1부에선 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뮤지션 분들이랑 소통하면서 공연하는 걸 뭐 저도 진행하거나 하는 건 처음이어서 네. 이게 처음엔 저도 되게 당황했는데 이게 점점 하다 보니까 이제 BY 마지막 세상에. 무대에 와서는 아주 이게 매끄럽습니다 지금. 네. 자, 또 문자 이 댓글창 실시간 채팅창을 좀 볼게요. 네. 모래 흑흑흑님이 진짜 여기가 공연장이었으면 좋겠네요. 같이 떼창하고 뛰고 소리 지르고 이제 그립다고 하셨는데 네. 뭐 우리가 다 들을 순 없지만 네. 집에서 그래도 그렇게 같이 해주시면 네네네 네, 너무 좋죠. 근데 공연장이면 너무 좋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BYC 이 랩을 정말 그 그루브의 그 박자로 네네. 떼창을 해주시나요? 다는 못해요. 그렇죠. 다는 못하고 네. 네. 이제 네. 뭐
점점 늘어나는 팔로우 뭐 이런 네, 부분이라든지 약약약 이런 부분이라든지 맞아. 뭐 끝까지 떼창하시는 분이 만약에 객석에 계시면은 그분 바로 영입 아닙니까? 그런 분은 밥 사줘야죠. 바로 영입까지는 무리지만 네네. 밥은 무조건. 근데 그런 분이 거의 없었죠. 네. 시은님은 코로나가 끝나고 이 단콘을 하면 무조건 갈게요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뭐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겁니다. 네. 무조건 와야지. 그럼요.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우리 BIC와 함께 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저희가 키스 라디오 나오는 뮤지션 분들한테 사실은 공통적으로 공식 질문을 드리는 게 있는데 네. 오늘 BIC가 처음 나오셨으니까 네.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네. 나에게 소중한 것 세 가지라는 아 네네 네 그래서 음악 앨범 그리고 사람 그리고 자유롭게 이렇게 세 가지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자 음악 앨범 나에게 소중한 음악 앨범을 하나 꼽는다면 뭐 본인의 앨범도 괜찮고 아, 다른 분들의 앨범도 괜찮습니다. 어 사실 가장 애착이 가는 앨범은 이제 저의 정규 2집 네. 더 무비스타가 네네. 아무래도 제일 소중하죠. 왜냐면은 그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가 프로듀싱을 했고 네. 그리고 그 관여를 좀 많이 했어요. 네네. 앨범 자체에 관여를 엄청 많이 했고 그리고 되게 오래 준비했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공들여서 만든 앨범이어서 저는 이때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앨범. 네, 제 앨범 네. 앨범 중에서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사람인데 네. BI가 가장 소중한 사람? 사람 사람들? 사실 네. 뭐 이거는 누구나 다 네, 네. 똑같을 텐데 가족들. 어쩔 네, 그렇죠. 수 없이. 네. 네. 당연히. 자, 그러면 마지막은 그냥 자유롭게 뭐 사물이나 뭐 생각 뭐 다 괜찮습니다. 가장 소중한 네, 것이요. 뭐, 네. 아, 저는 지금 뭐 이제 지금 뭐 코로나 네. 시대고 아무래도 지금 시대에 맞게 지금 계속 공연들을 하고 있는데 공연이 되게 좀 그러니까 뭐랄까 현장에서 네. 이제 코로나 없는 때. 공연이 네.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정말 소중하다. 그렇죠. 네. 이게 나중엔 정말 우리가 이 경험한 코로나 이전의 공연을 경험한 마지막 세대가 뭐 되진 않겠지만 네네. 뭐 그런 생각을 저도 가끔은 하는데 진짜 너무 소중하죠. 네, 정말 많이 간절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네, 자 그러면은 뭐 물론 또 여기서 또 우리 BIC가 공연을 또 펼쳐 주시는 거니까 자 노래를 또 라이브를 좀 청해 들어보려고 하는데 힘이라는 노래를 네. 먼저 한번 또 청해 들어보도록 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삶이 뱉어 나의 에이맨 찬송이 가득 내 입엔 아버지 영인의 게임엔 내 창조주 바라 내 이름 죄음적 베이번 죄인 중에 나랑 죄인 내 이름 여호와의 능의 죄음으로 새로이 된 존재임 여호와의 이름 만호의 요괴 여러 모습이 내가 걸어다닌 길에 발자국마다 그룹히 드러나 그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 그것뿐 나머지는 다 거짓돼 내 목소린 천국에 나 팔이 돼버리는 아니암 나님의 거리에서 네 잠이 깨워지게 외치니 내 빈잔이 채워지네 나의 세월이 계획대로 아니 돼버린 데도 그 이상이 내 먼 미래 가득하게 바라야지 내 것이 돼 사는 I'm just low 마무리 그로 말미암아 모두 지은 바 되었고 우주에 지은 것이 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를 믿고 있고 그의 힘은 내 것이었다 We're walking with him 걸음이 됐네 나 살아있는 힘 권능이 될게 나 singing this hymn 목소리가 돼 난 그 비탄 가운데 나 곁들여진 내 맘 Lord Lord 그 힘을 찬양하네 Lord Lord 그 힘을 찬양하네 Lord Lord 그 힘을 찬양하네 Lord 그 힘이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해 Shout out to Simba 지금 선포해 나의 존재 여호와의 힘 내가 네 쪽에서 마주 보인다면 적으로 맞지 신이 내 뒤에 서 있는 게 아니야 신의 편에 선 게 나란 말이야 허락받은 나란 죄인 당신 곁에 걸어가기를 이 말에는 이미 담겨 말 그대로 비인간적 유고로 네 플로우 감당 못해 넌 질식할 거야 아버지께 나를 맡겨 This Papa's boy got none 가진 거라곤 극복의 흔적이 돼버린 상처 엎드린 만큼 다시 쓰시게 덕샤 난 숙이네 네 패가 뭐든 간에 난 아버지 적들을 숨죽이게 품격은 지키되고 통없이 자비롭게 Hitman of Godfather
call it Young Sway 뱉어진 이 단어와 그 이름이 내 찬송가 부르길 허락하소서 그늘진 저들의 땅끝까지 이 한 곡 안에 담아놓은 걸 Yo, come feel my braggadocious We walking with him 걸음이 됐네 난 살아있는 힘 권능이 될게 난 Saying the same 목소리가 돼 난 그 비탄 가운데 난 곁들여진 내 맘 Lord, Lord 그 힘을 찬양하네 Lord, Lord 그 힘을 찬양하네 Lord, Lord 그 힘을 찬양하네 Lord, 그 힘이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해 손에 움켜진 건 내 아버지의 힘 입속을 맴도는 건 내 아버지의 힘 몸 가운데 신 당신께 기댈 이 Lord Please use me to save me 내 발이 향하는 건 내 아버지의 힘 두 눈양만 하는 건 내 아버지의 힘 내 능력 대신 당신께 기대니 이 도실 찬란히 비추네 내 매일이 Lord, Lord 그 힘을 찬양하네 Lord, Lord 그 힘을 찬양하네 Lord, Lord 그 힘을 찬양하네 Lord, 그 힘이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해 그 힘을 찬양하네 Lord, Lord 그 힘을 찬양하네 Lord, Lord 그 힘을 찬양하네 Lord, 그 힘이 내가 될 수 있기를 네, 채팅을 잠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이브는 비와이를 따라올 자가 없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의 신 아, 저한테 신 이런 얘기 하는 거 저 안 좋아해가지고 무서워해가지고 저 좀 신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갓와이 이런 거 하지 말아주세요 킹와이 해주세요 차라리 오케이 감사합니다 정확한 발음 어떻게 연습하는지 네 또박또박 연습하시면 돼요 와 근데 이거 진짜 음향 너무 좋다 네 채팅으로 열심히 떼창하셨다고요 오케이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라이브라고 아 거짓말 하지 말라는 점 네 라이브입니다. 이거 라이브고요. 네 음원보다 훨씬 좋아요 라이브가 감사합니다. 많이 우리 이제 언택트 공연 이렇게 많이 이제 생길 텐데 그때마다 많이 와서 봐주세요. 자 이제 다음 곡 갈 건데 다음 곡은 이제 BY 히트곡 메들리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다음 곡 바로 가겠습니다. Let's go! 감추지 말지어다 너 나를 위로 볼지어다 역사로 살지어다 증인의 삶이 될지어다 여기를 밝게 지어다 여길 다 삼게 지어다 구하시네 기준이 나의 지어다 게 날지어다 비와 가라사 대 리더 날 따를 지어다 난 선구자일 지어다 보는 날 찾을 지어다 내 이름의 시대를 만들 지어다 한글은 팔을 지어다 자들을 따를 지어다 나는 되고 싶어 내가 될 지어다 내가 될 지어다 비와 가라사 대 보이는 빛이 가라사 대 보는 건 위에 가라사 대 You and me 가라사 대 이기는 위치 가라사 대 내 여전 이제 가라사 대 전설이 돼 가라사 대 열매를 맺어 가라사 대 What? 비와 가라사 대 비와 가라사 대 비와 가라사 대 비와 가라사 대 비 나를 지어다 삶으로 나를 뱉었던 역사들을 새겼던 걸 잡들을 뺏겼던 진자들을 말했어 내건 최고 최존의 날들을 매일도 매번 빼고 잡아 빼고파도 내걸 만들어 새걸 창조 계속하고 패권 잡아 배부른 날로 랩으로 바꿔 랩은 낙천제고 난도 왜서 참으라 쟀던 남은 됐던 닿던 대로 중심은 날 지어다 신의 영상에 지어다 세상은 내 손 안에 지어다 영광의 면류관이 날 가져 지어다 기준을 제시할 지어다 미래를 개살 지어다 가짜는 회살 지어다 나는 그 회살 지어다 비와 가라사 대 보이는 빛이 가라사 대 보는 건 위인 가라사 대 여우 미 가라사 대 이기는 위치 가라사 대 내 어젠 이제 가라사 대 전설이 돼 가라사 대 열매를 맺어 가라사 대 What? 비와 가라사 대 비와 가라사 대 비와 가라사 대 비와 가라사 대
간다 비와 가라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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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집에서 포즈와 인사 청취자 여러분들 키스 더 라디오 청취자 부조와 인사 사이 비와 가라사대 보고 있는 빛 가라사대 모든 걸 위 가라사대 여우와 미 가라사대 이기는 위 가라사대 내젠 이제 가라사대 전설이 돼 가라사대 열매를 맺어 가라사대 What 비와 가라사대 와 청취자 소리 질러. 와 진짜 힘에 이어서 감사합니다. 가라사대. 네 청취자분들의 소리는 못 들었지만 우리 스태프들의 소리는 네, 들었습니다. 스태프들. 네. 리액션 해자. 너무 좋네. 아 진짜 가라사대를 또 오늘 저도 라이브로 듣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이고 사실 저 이거 나왔을 때 네. 이 뮤직비디오 영상들도 그랬고 아, 정말. 정말 진짜 멋진 그러니까 사실 저도 BIC의 랩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시작을 했으면 네네네. 진짜 멋진 프로듀서 아, 감사합니다. 생각을 진짜 저도 했었었고 감사합니다. 이걸 또 제가 라이브로 들어서 여러분들도 영광이시고 저도 영광입니다. 네. 자, 2020년 9월 3일 목요일 방송의 날 특집 박원의 키스 더 라디오 온택트 콘서트 힙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뭐 아쉽다. 아쉽지만 네, 저희가 또 이게 또 잘 되면 이 다음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요즘이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조금이나마 또 즐거움을 드렸길 바랍니다. 멋진 무대 꾸며주신 우리 BY, 또 치타, 후디, 기린, 제이미, 골든, 리듬 파워 네,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또 방송 함께 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의 또 클로징 마지막 곡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BIC 어떤 노래를 네, 네. 저는 이제 제 커리어에서 네. 가장 네. 가장 이제 히트를 친 노래를 매 공연마다 사실 마지막에 불러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오늘도 이제 마지막을 이 노래로 장식하고 싶어서 이 노래를 가져왔고 뭐 소개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너무 모두가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곡인지 아, 제목을 어떤 네 한번 네 이 노래는 이제 데이데이라는 네. 노래인데 이 노래가 이제 쇼미더머니 이제 5 그죠 이제 4년 전 네. 4년 전 2016년도죠 2016년도에 이제 펑키한 네. 노래 리듬에 이제 저의 생각을 담은 네. 저의 신앙과 네. 저의 사상과 신념 이런 네. 것들을 응축시켜 놓은 그렇죠. 쇼미더머니 세미파이널 노래고요. 네. 저는 이 노래가 정말 대한민국 정말 어떻게 보면 음악 역사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네. 한획을 그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간 네. 좋은 노래다. 아 그럼요. 네, 이거 정말 저도 저 계속 맨날 듣거든요 이거를. 저도 이걸 진짜 맨날 듣고. 아 정말요? 저는 이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4년 전. 전 이걸 보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 집에서 앉아서. 와. 네. 그것도 되게. 저는 못 봤거든요. 네. 그죠. 보실 네. 수가 없잖아요. 와. 전 되게 그 대바라진 자세로 보고 있다가 제대로 자세를 고쳐 세우고 아. 제가 이 데이데이를 보면서. 아 정말. 이 힙합의 전성기를 다시 불러온 곡이 아닙니까? 아 여기. 정말 이거. 샤라우트 쌈디 형 그리고 네. 그레이 형.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쌈디 형이 이 노래에. 이제 후렴을 네. 써주셨고 아 그리고 샤라투 제이팍 네. 그리고 제이팍 형이 브릿지 노래 불러주셨고 비트는 이제 그레이 형이 만들어주셨고 작사는 이제 랩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넷이서 같이 만든 노래. 자 그러면은 이 BIC의 데이데이 이 곡을 들으면서 저도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IC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원의 키스 더 라디오였습니다. 자, 그러면 BIC의 데이데이 끝곡으로 청해 들어볼게요. I just wanna dance, dance like my birthday day. God bless, God bless. Kiss the radio, kiss the radio. 나는 클럽에서 스타디움. Yes, 커져가지. My statement. 한번 돌아가보자고. Yesterday day. 너가 바로 손에 왔을 때 핑계 만 가득했던 지미래에 대해 소망과 두려움이 내 안에 공존했을 때 그때에 난 거짓말쟁이
바람에 봐 속이면 내 안에 원하지도 않던 헛된 바람이 어느새부턴가 다같이 그걸 따라가다 보니 나보다 네 세상이 더 행복해해서 I apologize to myself I'm sorry 내가 원하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 미안해요 난 내 무의식은 언제나 내 영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만들었지 더 큰 꿈의 집 작은 시작해 내 행복이 자각돼야지 창대하진 않지만 내 날이 올 거라 난 내 I know my day day Every drop of she on the list my day day 너도 행복하길 바래 you make my day day 자고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my day day I just wanna dance dance like my birthday day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해 baby 이제 꿈을 이뤄줄 차례 맘엔 day day 샬롬 모두가 나를 원할 day day I just wanna dance, dance like my birthday. 나 선택받은 자 색다른 삶에 사는 날이 가득하네. 예감이 아주 괜찮은 날씨 하늘과 태양은 발다 못해 아름다워 맥박은 차분해 마른 날에도 느껴질 거리 이제 나는 어제 나를 바라보지 않네 I don't care. 지금의 나로 말하면 one of course most most one이 왜 나만 내가 중심의 국건이 있잖아 내가 주인공이 말아 주인공이니까 내가 말해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고 움직여봐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인 것 안 배는 것에 증거니까 네 머리가 네 영혼이 가는 대로 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비가 내리는 법이야 축복은 내가 벌린 이만큼 들어오는 거니까 순수함을 우리 모두가 절대로 잃지 않게 원해놔 너의 날은 어차피 올 테니까 편하게 미리 너를 꺼내놔 가사 틀려서 죄송해요 원래 라이브인데 틀려줘야 맛있는 거예요 부정의 인사 난 나를 계속 움직이게 해 나의 날들에 내 향기가 비게 You're welcome to my day day 아무 좋아 보지 오늘 is my day day 너도 행복하길 바래 You make my day day 자고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my day day Dance, dance, dance like my birthday, baby.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해, baby. 이제 꿈을 이뤄줄 차례 맘엔, day day. Shalom, 모두가 나를 원할, day day. I just wanna dance, dance like my bird, dance like my bird, dance like my bird, day day. 감사합니다, Kiss the Radio.